어서오세요, 프리티 다육입니다. 제 앞에 지금 아이들이, 아이고, 시원하다. 저도 자꾸 요즘 하얀색 만들고 오죠? 얘가 지금 휴밀리스 금입니다. 휴밀리스 금, 제가 지금, 이 우리 박 실장님이 볼펜으로 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이게 엄청 오래된 아이. 맞아요. 이 아이 그 종자용으로 쓰던 거 가져다가 제가 작년 봄인가 판매를 했던, 봄도 아니에요. 작년에 아주 조금 추울 때. 이 아이는 10월 5일 날, 22년 10월 5일 날, 또 아마 이런 아이, 있어서 제가 아마 데려다가 이 개구쟁이 분에 식재를 했던 것 같고요. 오, 잘 어울린다. 22년, 작년 10월 5일이고요. 얘는 23년 1월 20일. 얘는 아마 대품 사이즈일 겁니다. 대품 사이즈. 얘는, 23년 5월 15일. 자, 지금 순서대로, 작년 거부터 해서 순서대로 있지요. 자, 잘 견딥니다. 착합니다. 저는 이렇게 금 아이들이 여름에 약간 방그늘에 유치하니까 오히려 더 착한 것 같아요. 저는 괜찮습니다. 아주 금 종류들은 방울복랑이부터 시작해서 메비나금 뭐 다 괜찮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아이 같은 게, 아이고 얘는 또 왜 떨어지고 난리야. 제가 지금 하엽 정리를 하도 안 해서 좀 조금 건드렸더니 툭 떨어지네요. 얘 같은 경우도 5월 15일날 디이붕 방문에 또 식재를 했네요. 그러니까 사이즈는 아마 다양하게 요런 사이즈부터 대품 사이즈, 대중소로 갖다가 판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이즈가 대중소 그러네요. 자, 그 중짜리 사이즈, 요런 사이즈가 남아있네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분갈이를 좀 해볼게요. 강하면은 또 하나 더 품어보고 싶고, 자, 더우니까 자꾸 색깔을 빨갛고 예쁘게 드는 아이보다 자꾸 이렇게 흰색 쪽으로 눈이 가네요, 눈이가. 아유, 얘 왜 이렇게 건조해? 자, 저희 지금 리소토가 조금, 건조해서 제가 이렇게 좀 균기를 뿌리겠습니다. 균기를 좀 뿌려서 이렇게 약간 습도감이 있게 해놓고요. 그래야 이제 얘 뿌리를 털었을 때 얘가 조금이라도 뿌리는 내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지요. 아주 바짝 말린 것보다는요. 그래서 살짝씩 조금 말려서 쓰시고요. 완전히 잘랐을 경우에는 다육이도 말리고 미소토도 말리고 말려서 쓰시는 게 좋고요. 자, 아유, 너무 오래 묵었구나 여기서. 저희 휴밀리스가, 제가 또 휴밀리스 금을 참 좋아하지요. 그냥 일반 휴밀리스도 좋아하고요. 핑크핑크 색감들은. 자, 얘도 색감이 안 들어오냐. 얘도 핑크핑크 색감이 들어옵니다. 근데 지금 다 빵떡이가 됐죠, 이렇게. 아유, 그냥. 요즘은 하우스라고 해서 우짜라고 그러지 않고 막, 그렇진 않아요. 우리 고양이들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, 저도. 자, 물도 안 줘도 습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, 오늘 지금 여기, 지금 2시 조금 넘었는데요. 오후 2시입니다. 자, 2중 차광, 3중, 저 서 있는 데까지는 3중 차광이 다 돼 있고요. 자, 지금 35도입니다. 와, 날씨 장난 아니죠? 35도이고요.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35도고, 습도는 55%입니다. 아, 습도는 괜찮아요. 오히려 아이들이 딱 좋아요. 딱 좋은. 그리고 환풍기는 계속 연료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환풍기, 선풍기는요. 왜냐면 지금 막 그 물러지는 애, 더워지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걱정입니다. 많이 많이 걱정이에요. 제가 아주 아침에도 우리, 자, 오늘 박 실장님 출근하셨습니다. 오늘 8월 1일이죠. 자, 출근하는데 저는 왜 나왔냐? 자, 영상을 찍으려고 잠깐 나왔습니다. 우리 박 실장님 식사도 하셨나 궁금하고 해서 전 잠깐 나왔습니다. 이제 전 또 들어가야지요. 잠깐 나옵니다. 이렇게 그 저희가 키핑장이 있는 관계로 키핑 하시는 분들 불편 상황 없도록 제가 뭐 다른 것까지는 다 해드리지는 못해도 다른 건 다 관리 잘 하시니까요. 어차피 키핑장은 다른 거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닐까요? 자, 분갈이 하시고 뭐 약 치고 다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차광이랑 이런 거는 또 난방은 제가 해드려야 되니까. 그래서 또 아침에 또 부지런을 떨면서 우리 실장님 부지런히 또 출근하셨고요. 자, 차광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출근합니다.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참, 지금은 이렇게 판매가 막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서 우리 다 더워 죽겠는데 계곡물에다 가서 바리라도 담그고 있어야지. 뭐 하고 있는 짓이야, 그럴 거예요. 맞아요. 진짜 뭐 하고 있는 짓인지 모르겠어요, 저. 근데
우리 고객님들 눈이 힐링 되시라고, 눈이 시원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눈이 참 시원하지 않으세요? 이렇게 이쁜 애들 보면은요. 눈이 시원합니다.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가을 겨울에 또 이뻐지면 얼마나 좋아요. 얼마나 좋게요. 얼마나 행복하게요. 저는 진짜 요즘 텐션 좋아요. 완전 우리 고객님들 그러시더라고요. 텐션 참 좋으세요. 네, 저 해피합니다. 아주 해피하고 좋습니다. 이렇게 이쁜 애들을 맨날 맨날 보는데 얼마나 좋아요. 근데 조금 못난이스럽죠, 요즘은요. 진짜. 근데 제 눈에는 얘가 어떻게 바뀔지 알고, 얘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알기 때문에요. 그 느낌 아니까,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느낌 아니까. 아우, 뿔이 깨끗하네요. 너무 깨끗합니다. 이런 경우에는 여기만 자 깍지 없나 잘 보시고, 여기 엉덩이 밑에 바로. 아우, 깨끗해요. 너 이쁘다 얘. 생각보다 이쁜 애가 남았네. 왜 시집을 못 갔을까? 넌 또 왜 못 갔니? 왜냐면요, 자 작년에 갖다 놓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이런 아이들이 망가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. 그래서 그래 내가 너 집 찾아줄게, 그런 의미에서 얘네들을 하나씩 데려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합니다. 예쁜 분에 자 읍내분이고요. 화분 소개 안 해드렸네. 자 화분 혹시 들어갔으니까 제가 다른 아이들 가줄게요. 자, 제가 신고 있는 화분은 지금 읍내분입니다. 읍내분 요런 사이즈고요. 자, 우리 고객님들. 자, 읍내분. 자, 아우, 너무 이쁘죠? 자, 제가 신고 있는 요런 사이즈입니다. 요 아이는, 자, 우리 전에 영상에서 만나보신 아이들이죠? 우리가 판매가 한번 이루어졌던 아이고요. 자, 우리 고객님들. 자, 요 아이 가볍다는 거 아시죠? 엄청나게 가볍습니다. 예전에는, 지금도 주물분은 엄청 무거워요. 그, 주물럭분 있죠? 그러니까, 뭐라 그래야 돼? 그, 소파기부. 맞아요. 소파기부. 야, 그게 생각이 안 나냐. 소파기부는 조금 무겁습니다. 정말 진짜 무거워요. 근데 그 멋스러움이라는 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나중에 그 소파기부에도 예쁜 거 멋진 아이 하나 앉혀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조금 사이즈도 큰 사이즈가 있거든요. 저희는 그래서 소파기부도 지금 사각 사이즈, 직사각 사이즈가 예쁜 아이가 있는데, 그 아이는 제가 다음에 예쁜 아이 데리고 와서 또 예쁜 아이 식재하면서 우리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또 요 아이로 만족을 하고요. 아, 예쁘다. 아, 시원해.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. 너무 시원해. 제가 지금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이쁜 가를 하고 있거든요. 좀 추접스럽긴 한데요. 많이 추접스럽습니다. 얼굴에는 흙가루에다가, 자, 옆에서 선풍기가 돌아가니까 흙가루에다가 장난이 아닙니다. 자,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이 시원하실 수 있으면은, 자, 제가 우리 고객님들 시원한 아이스크림보다 더 시원한 팥빙수 같은 얼음을 갈아서 산 얼음을 그냥 씹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저는 팥빙수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. 근데 아, 우리 짝꿍이 팥빙수 참 좋아합니다. 근데 야, 팥빙수 이렇게 쌓이는 거 보니까 아, 갑자기 이 휴밀리스가 이렇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자, 휴밀리스 이렇게 예쁨 하는 아이. 자, 우리 고객님들 이 휴밀리스 보면서 얼마나 예쁜가요? 제가 감히, 자, 이쁜, 그, 과일 빙수 같은 그런 빙수에다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. 너무 이쁘죠? 아, 예쁘다. 괜찮네. 제가 점심밥을 조금 많이 먹었습니다. 동생이 김치를 보내줘서 그 김치에다가, 아유,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. 우리 김치, 그 꽃김치 주문하실 때는요, 우리 고객님들, 좀 문자를 주셔갖고, 우리 그 사장님께 여쭤보셔야 돼요. 우리 집 3번이죠? 여쭤보세요. 뭐라고 물어보냐면요, 저는 좀 짜게 저는 조금 짠 게 아니라 맵게 먹습니다. 덜 맵게 먹습니다. 저는 매운 걸 좋아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생이 아주 매콤하게, 겉절이는 조금 매콤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혹시나,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저는 매콤해서 참 좋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먹방육 두부도 아닌데 맛있었어요. 딱 보는 순간 우리 고객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우리 동생 김치 맛있다고 그 주변에서는 소문이 난 김치거든요. 수제 김치. 자, 이렇게 해서 자, 어우, 이쁘다. 너무 이쁜데. 어우, 여전히 화엽 정리는 안 했군요. 하엽정이 얘는 계속 방그늘에서 키웠어요. 제가요, 우리 고객님들. 자, 저는 웬만해서는요, 햇빛을 직광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.
그냥 이 금 같은 애들은 거의 정확히 방근을 그냥 유지해 줍니다.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햇빛이 많지 않은 베란다 있잖아요. 거리대 말고 베란다에서는 정말 괜찮은 아이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, 저는 안 예쁘고 우짜라고 색깔 나는 다육이가 다 펄어져서 못 키우겠어요 하신 분들은, 그러면 금 같은 경우는 노란색도 좀 나고 흰색도 좀 흰색 빛깔도 좀 내어주고, 자 금이 약간의 그런 색감들을 내어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서 그 추워졌을 때 베란다가 조금 추워졌을 때 약간 핑크핑크하게 색감을 라인을 좀 타주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요런 아이들 한번 품어보신 게 어떨까 하고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가끔 문의를 드리지요. 자,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고객님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100% 그늘에서 잘 자라는 아이는 아닙니다.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의 햇빛은 있어요.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그늘은 자 하우스, 제 하우스 기준의 방그늘이지 이제 베란다에 너무 그늘인 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 우리 고객님들 그거 참고하셔서요. 그러니까 아주 그늘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또 제가 또 말 잘못해가지고서 그늘에서 괜찮다며 또 그러시면 안 되고요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자 작년 10월 그 다음에 올 1월달 그 다음에 올 5월달 그 다음에 지금 아주 더워 죽겠는 지금 8월에 자 8월 1일입니다. 오늘 8월 1일 첫날입니다. 자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도 가는지요. 자 벌써 8월입니다. 우리 고객님들 이제 막바지 휴가들 갔다 오실 분들 휴가들 가시느라고 바쁘시지요. 자 건강하게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. 아무쪼록 아무 탈 없이 건강한 여름휴가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프리트원이 너무 더워서 진짜 덥습니다. 아주 그냥 땀이 줄줄줄줄 흐릅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휴밀리스급 반하게 예뻐서 너무 예뻐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탈이 없어서, 그래서 오히려 휴밀리스는 그냥 제가 가끔 얼굴이 탈이 있으면은 얼굴 한쪽을 이렇게 무릎이 살짝 오나면 떼주고 그 밑에 뿌리 가까이 이렇게 약간 굴파듯이 고랑파듯이 해놓고 통풍이 되라고 그 흙 안에 손을 넣어보면 손가락을 넣어보면 엄청 뜨겁거든요. 제가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뜨겁습니다. 요즘 날이 하도 뜨겁다 보니까요. 자 그래서 밖에 노제서 키우신 분들은 차광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우짜라는 게 낫지 요즘은 화상 입고 삶아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. 프리트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